마가복음 세 번째 강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가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상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좋은 의사 선생님들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뭐니뭐니 해도 우리 민족 가운데 아주 뛰어난 의사 중에 한 분이 바로 동의보감을 쓴 누굽니까? 허준. 허준이 저는 아주 뛰어난 의사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준 그 드라마 오랫동안 했잖아요.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그 있었던 드라마 장장 6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드라마 저도 다는 보지 않았지만 많이 봤는데 그 중에 제 인상이 아주 강하게 남는 부분이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허준이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한양으로 갑니다. 한양으로 가는 도중에 저 충북 진천 부근까지 왔어요. 왔는데 거기에 마을에 그 주막에서 머무는데 거기에 환자가 밤중에 찾아오고 또 그 환자를 치료하고 그 환자가 치료했다는 말을 듣고 그 동네 사람들이 또 아픈 사람들이 몰려와서 환자를 치유한다고 이렇게 시간을 다 뺏겨가지고 과거 시험에 넣는 그 놀라운 일이 제가 보게 됐어요. 우리 같으면 무엇이 우선이에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과거 시험이 중요하죠. 과거 시험을 합격하고 벼슬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궁중에서 신이 임금의 건강을 관리하는 그런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사람이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허준은 그거보다 사람의 목숨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것을 마다하지 않고 과거 시험에 넣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그 병자들을 돌보는 그 장면이 저에게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허준뿐만 아니라 제가 또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누군가 하면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동화책 같은 데도 오는데 장기려 박사님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장기려 예. 이분들은 책을 많이 읽은 분들이에요. 다른 분들은 못 들어보세요. 책을 많이 읽은 분들 장기려 박사님 무슨 분 아시죠? 그렇죠? 이분은 원래 평양 쪽이 그 이북 쪽에서 이제 의사가 돼가지고 있다가 6.25 사변을 겪고 하면서 이렇게 피난으로 어디에 왔는가 하면 부산으로 왔어요. 부산을 와가지고 부산에 지금도 그 병원이 있는데요. 보건병원이라는 것을 설치했습니다. 천막으로 이렇게 병원을 설치해서 그 보건병원에 부산 그 일대에 그 당시에 피난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우울했어요. 우울을. 여러분들 상상이 안 되죠. 전쟁통에 집 그대로 놔두고 집안 살림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목숨 살기 위해서 온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빈민들, 그 못 사는 사람들을 이 박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진료해가며 고쳐준 그 놀라운 한국의 슈바이츠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도 계십니다. 저는 암 수술을 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암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번질 수 있는 그 권한을 제거해줬다고 그래서 내가 나았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분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를 만나느냐는 나는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의사를 만났는지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의사인지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제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네, 기억하시면 아주 감사한데요. 네, 지난주 설교 제목은 예수가 복음이다. 네,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님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또한 이 우리의 그 인간의 사람들의 그 세계사를 온통 확 바꾸어 놓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유앙겔리온 복음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모든 삶에 우리 모두에게 각자 우리의 인생을 확 바꿔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서 확 바뀌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예수님이 막 갈릴리 지역에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금방금방 퍼져나가죠. 금방금방 퍼져나가지고 이제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드는 아주 인기 스타가 됐습니다. 소위 요즘 말하는 인기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 대목을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성경표를 딱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2장 1절 2절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예수님이 있는 그 집에 문앞까지 꽉 들어차가지고 예,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거든요. 그 무대를 오늘 한번 상상해 보시거든요. 그 와중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가 하면 친구 4명이 중풍병을 알고 있는 친구 한 사람을 예,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데려옵니다. 이 중풍병은 한자로 중풍, 쉬운 말로 하면 뇌졸증이라고 보면 됩니다. 뇌경색으로 말미암아 온몸이 마비되고 어느 장애 오고 호흡 곤란이 오고 일상에 엄청난 혼란을 당하는 그런 중풍, 예, 중풍이라는데 우리 최고원 용어로 뇌졸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뇌경색을 통해서 일어나는 뇌졸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뇌졸증을 알고 있는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내 친구가 이 뇌졸증 환자, 중풍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장벽을 치고 있습니다. 엄청난 장벽을 치고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종종 장애물을 만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을 만납니다. 장애물을 만났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장애물을 뚫고 나갑니다. 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장애물을 앞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친구를 통한 장애물,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오는 장애물, 그런 장애물들을 뚫고 나가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장애물을 뚫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이 친구들이 엄청난 장애물을 만났는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 중풍들로 훅 쳐져서 몸무게가 엄청나간 그 친구를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데려갈까 싶어서 그들은 지붕으로 오르는 계단을 올라서 계단을 통해서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그 당시 지붕은 평평한 지붕이었습니다. 저 이스라엘 유대 지방 평평한 지붕이고 지붕을 이렇게 우리처럼 콘크리트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만들어놓은 그래서 이렇게 비가 새지 않도록 만들어놓은 지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지붕을 뚫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 4명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네, 그 중풍 걸린 뇌졸증을 앓고 있는 그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었습니다. 이렇게 그 장면을 생각하면 굉장히 그런데요,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꽉 이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딱 그 중풍 걸린 친구를 내려놓기는 쉽지 않은데 어떻게 용을 쓰고 문서에서 이렇게 내려놓은 것이죠. 이것을 본 사람들이 정말 어떤 사람은 굉장히 황당했겠습니다. 아, 지붕을 뚫다니 정말 너무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고 소리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 부시름치라니까 막 거기서 마냐고 막 소리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와, 저 친구는 정말 용기가 대단하다고, 친구를 위해서 저 정도는 돼야지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네 명의 친구는 한결같이 어떤 마음으로 그 친구를 내리는가 하면, 하나님, 예수님, 우리 친구를 정말 불쌍히 계시고 우리 친구를 고쳐주십시오, 제발 고쳐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그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광경 가운데 성경에 보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친구, 그들이 하는 일을 지켜봤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지르든지 조용히 지켜봤겠죠. 지켜보면서 이제 그 환자가 자기 앞에 내려왔을 때 조용히 계시다가 한마디 던집니다. 어떤 말을 던지는가 하면, 작은 자여, 이 말은 불쌍한 사람아, 가련한 사람아, 이런 뜻입니다. 가련한 사람아, 불쌍한 사람아,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겠죠. 병을 고치지 않고 왜 내 죄를 사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예수님을 아주 싫어하는, 그 예수님을 거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반대하기 위해서 온 서기관의 마음은, 감히 저자가 누구인데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죄의 사함을 증언하느냐 하면서 마음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신성모독이야 하면서 이렇게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 서기관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9절 10절입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가라, 그러라 하고 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서기관은 아주 어리둥절했겠죠. 그리고 또한 그 주위에 있는 함께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어리둥절한 질문입니다. 예수님 왜 이런 질문을 하지? 이런 질문을 하지? 이렇게 어리둥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다시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려고 그랬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질문의 대답을 스스로 하십니다. 이 대답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중풍병자, 뇌졸중으로는 환자를 향하여, 또한 이 침상을 가지고, 우리가 들것을 가지고 온 그 들것을 가지고 일어나서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중풍병자를 알았던 그 뇌졸중을 알고 있는 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예, 자기 갈 곳을 갑니다. 이 장면은 정말 신기한 장면이죠. 사람 4명의 친구에 부축되어서 온 그 중풍병자가, 뇌졸중 환자가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위해서 벌떡 나와서 일어나서 걸어간다는 것은 정말 신기한 장면입니다. 정말 신기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 장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을 누가 기분 나빠하게 생각했어요? 율법학자, 종교 지도자인 그 서기관이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아마 말을 안 해서 속으로 이런 말을 했었겠습니다. 저 예수라는 놈 두고 보자.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 이 마가복음 2장은 우리가 마가복음 2장부터 이제 쭉 마가복음이 진행되는데요. 마가복음 2장 안에서만 해도 예수님을 배척하려는 세력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이야기들이 쭉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많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예수님이 내뱉어 선포하시자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제가 사함받았냐라고 사함받았다고 말씀을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인가 하면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함받았느니라 라고 한 이 사건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 친구를 데려온 그 친구들을 예수님은 보시고 이렇게 말하시오.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고치셨다고 합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죽은 병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 그 중풍병을 앓고 있는 그 친구를 데리고 온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은 그 제사함을 승인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리가 앓고 있는 정말 심각한 죄의 문제, 또 육체적인 질병, 내가 안고 있는 문제, 그 문제를 정말 예수님께 믿음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내게 있는가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네 명의 친구와 이 한 병든 한 명의 사람, 이분들은 그냥 예수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쉽게 나가지 않았죠. 엄청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 장애물을 뚫고 그 장애물과 상관없이 그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그들의 질병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그것을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나아가서 예수님께 나를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그런 간절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간절한 믿음이 있을 때 사실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육체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뇌졸중을 앓고 있는 친구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엉뚱하게 먼저 그 질병을 고쳐주기 전에 무슨 말부터 먼저 했어요?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라는 이 말씀부터 먼저 했습니다. 예수님이 친구들의 소원이나 그 중풍병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소원을 모른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내 병이 나았느니라고 하기 전에 내 죄가 사함받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그런 것이죠.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먼저 그냥 중풍병을, 그러니까 뇌졸중을 먼저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내 죄가 사함받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제가 아까 말했는데요. 왜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가 하면 이 유대 사람들은 죄와 질병을 거의 동일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질병은 죄로 말미암아 온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우리 모든 인간은 아주 치명적인 죄라는 질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치명적인 그 죄라는 질병을 안고 죽음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감독한 영화 중에 설국열차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설국열차를 보면 설국열차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달리는데요. 그 멈추지 않는 설국열차처럼
죄라는 열차를 타고 인간은 계속적으로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냐면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시는가 하면 그 멈추지 않는 죄라는 열차를 멈춰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라는 열차를 멈추어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죄라는 열차에서 내리게 만들어서 다른 열차로 갈아타야 되는데 어떤 열차를 갈아타야 합니까? 구원 열차.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뭐 이런 찬양을 부를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죽음이라는 열차, 멈추지 않는 죽음의 열차를 멈춰 세우고 그 열차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천국 가는 구원 열차로 우리를 옮겨 태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선언을 먼저 했죠. 먼저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치명적인 이 재난 질병을 치료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라는 그 치명적인 질병을 우리로 하여금 깨끗게 치료 만드시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 오늘처럼 이 사건처럼 죄만 사해준 게 아니라 또 뭐라고 쓰셨어요? 육체적인 질병인 이 중풍도 고치셨잖아요. 그죠? 그 중풍을 고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삶도 새롭게 치유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새롭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의 생활 습관도 바뀝니다. 분명히 바뀝니다.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중에 예수 나의 치료자는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감명 있게 듣고 또 따라 부르는 그런 찬양입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는 찬양입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혼이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묻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지난 날을 돌아오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오신 가장 좋은 영혼의 의사입니다. 그분을 만나서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갈 그 질병, 죄라는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치료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이제 좀 더 가면 예수님은 또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여기에 이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누구를 부르는가 하면 세리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레위를 부릅니다.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아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피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이름이 레위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제자로 부른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 직업을 가진 베드로, 또 안드레, 또 요한, 야고보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른다면
내일 아는 사람. 그러니까 직업이 세리인, 세리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세무공무원이에요. 세무공무원. 세금을 거두는 세금 징수하는 사람들,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는 세리인 레이를 불렀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굉장히 죄인 취급받는 그런 인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 동족의 유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여서 누구에게 바쳤는가 하면 로마 제국에 바쳤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돈을 거둬가지고 일본에 바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주 매국노 취급받으면서 또 그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자기의 그 영달을,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조금 거둬야 할 세금을 더 많이 착취했습니다. 착취해서 자기도 먹고 자기 위에 있는 그 위에 있는 사람들도 상납하는 그런 아주 질이 나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세리입니다. 그 세리 중에 한 명인 레이를 예수님이 제자로 불렀습니다. 참 말도 안 되죠. 이 세상에 얼마나 나이스한 사람들이 많은데, 얼마나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많은데,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 많은데, 죄인으로 취급된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사람을 자기 제자로 부르는 예수님, 참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한 술 더 떠가지고, 이 레이 집에 가서, 여러 레이 세리들과, 그러니까 세금 징수를 하는 사람들과 또 다른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이렇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죄인들이 섞여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고 즐겁게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이 모습을 또 누가 봤는가 하면, 예, 종교 지도자인 율법학자가 봤습니다. 그때 율법학자가 그의 제자들에게, 아니 너희 선생은 왜 그러냐고, 죄인들하고 왜 밥을 먹냐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낮잡아 보고 예수님을 아주 냉대하죠. 그때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그에게 이렇게 오늘 말하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죠? 내가 물을 부르러 왔다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치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처럼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병든자인 것처럼 나는 너처럼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잘났다 이런 사람에게 온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나와 함께 식사하는 죄인 취급받는, 나는 진짜 망할 놈이다, 나는 손가락질 받아도 싸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사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같은, 저 같은, 여러분 같은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십니까? 네. 죄인이라고 인정해서 나는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고칠 수 없는 그 죄의 질병을 겪고 있는 죄인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네. 그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